자, 계속해서 내신에 나오는 커뮤니케이트. 내신에 나오는 뭐 커뮤니케이트 하면 전번에 설명했는데 의사소통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내신에 나오는 커뮤니케이션. 자, 두 가지 나오는데요. 외모 묘사하기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음식 권하고 답하기에 대해서 하겠답니다. 자, 그래서 음식 권하고 답하기 하고, 그 다음에 외모 묘사하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쭉 살펴볼게요. 자, A하고 B가 대화하는데, 뭐, What does your look like? 이렇게 묻고 있네요. What does your look like? 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이제, 조라는 어떤 남자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남자니까 안만 길어봤자 he 할수 있겠죠. 좀 이따가 What does your look like? 이게 이제 조는 조 어떻게 생겼는지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 조 이게 조를 안만 길어봤자 해서 he 한 거죠. 여기에 he's tall 할때 he's는 Joe is 하고 같은 거죠. Joe is tall 이것도 마찬가지 조라는 남자 대신 왔어요. Joe has brown hair. 예, 그 다음에 does he wear glasses? 뭐 여기에 이거 he도 계속해서 Joe겠죠. Does Joe wear glasses? 했더니 yes, he does.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좀 이따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음식 권하고 답하기도 한번 보면 뭐 would you have 이러겠네요. Would you have some donuts? 그랬더니 yes, please. They look delicious. Do you want a glass of oranges too? No thanks, I'm not thirsty.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음식 권하고 답하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모 묘사하기는 무엇처럼 보이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묻고 답하는 게 외모에 대한 것들인데요. 자, What does your look like? 이게 무슨 뜻이냐 한번 살펴보면 자, 일단 단어 하나씩 볼까요? 단어 하나씩 보면 what의 뜻은 뭐 무엇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does는 묻는 말 만들려고 사용된 거고요. 그럼 John은 어떤 남자 이름이고 그 다음에 look이 보이는데요. look은 뭐 보다란 뜻도 있고 보이다란 뜻도 있죠. 보다, 보이다. 뭐 비슷한 뜻처럼 보이지만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좀 다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like도 있는데 뭐 like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좋아하다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 뭐뭐같은, 이런 뜻도 있다는 거 배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look like 먼저 설명하면, look like는, 여러분 몇번 만나본 적 있지만, 뭐뭐처럼, 뭐뭐같이,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있는 like가 좋아하다가 아니고 요런 뜻이고요. look의 뜻이 보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look like 합쳐서, 뭐뭐처럼 보인다. What이 무엇이니까 이게 묻는 말이고요. 그래서 조가 무엇처럼 보이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What does your look like? 뭐 이거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뭐 밑에 한번 써볼게요. What does your look like의 뜻을 영어스럽게 쓰면 A가 한 말이 뭐냐면 끊어 읽기 표시하면 이렇게 되고요. What 무엇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does your look like의 뜻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합쳐서 존은 무엇처럼 보이니? 이고요. 이걸 좀더 우리말스럽게 생각하면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존은 무엇처럼 보이니? 이 뜻이지만 우리말스럽게 하면 존 어떻게 생겼어? 라고 묻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대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B가 하는 말이 뭐냐? 일단 요게 원래대로 하면 Joe is tall. 여기도 마찬가지 Joe란 말이죠. Joe has brown hair.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Joe는 남자 이름이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다 he로 한 거예요. 그래서 뭐 he's tall 하면 잘 알다시피 이렇게 얘기한 거고 he has brown hair.
그러니까 주호의 생김새 중에서 특징, 뭐키 크고 그 다음에 머리 색깔은 갈색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물어봐요. A가 Does he wear glasses? 눈 뜨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경 끼는지 물어보는 거죠. Does he wear glasses? 그랬더니 Yes, he does. B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does는 뭐 대시 왔냐? does는 wears glasses. 그는 그렇다란 말은 그는 wears glasses.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look이 보다 보이다 하다시인데, 조가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사용됐는데, 조가 3인칭 단수 he, she, it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속에 does가 숨어 있다가 묻는 말 하려고 이렇게 앞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온 거고요. 그다음에 뭐 his는 he is의 줄임말이죠. he is tall, Joe is tall. 그 다음에 여기 가지고 있다라는 거, 원래 가지고 있다는 have인데 여기에 he가 있으니까 이 속에 does가 들어간 형태 has로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착용하다라는 하다시인데 여기에 주어가 he니까 does가 숨어 있다가 does he wear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대답할 때 다시 wear 속에 does 들어갔죠. 그래서 s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he wears glasses. 이런 식으로 외모를 묻고 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다른 표현도 배워보면요. 오케이, 여기 또 나왔네요. What does she look like? 이렇게 돼 있죠. What does she look like? 뭐얘 뜻은 여러분들이 예상하다시피 무엇?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우리말스럽게 하면 이 뜻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외모 묻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란 말이야. What does 누구누구 look like? 이 자리에다가 뭐 여러 사람들을 끼워 놓으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너의 엄마 이런 거. 너의 엄마 어떻게 생기셨어? 이렇게 하고 싶으면 What does your mom look like? 그러면 뭐 니네 할머니 어떻게 생겼니? 하고 싶으면 What does your grandmother look like? 뭐 Your mom도 안만 길어봤자 she고, your grandmother도 안만 길어봤자 she죠. 뭐 또는 뭐 여자 형제 있다. 뭐니뭐 언니 누나 뭐 어떻게 생겼니? 여동생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하고 싶으면 What does your sister look like?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바꿔서 누군가의 생김새를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말들이 안만 길어봤자 he나 she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What do your sister look like?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she니까 여기는 does가 와 있어야죠. 그랬더니 대답이 she's pretty, she has blue eyes. 뭐 이런 뜻이죠. B가 하는 말이 얘는 예쁘다. 그다음에 she has blue eyes. 눈이 파랗다, 눈이 예쁘고, 눈은 푸른 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엔, 요런 게 있네요. What does your cat look like? 하고 있죠. 너의 고양이, 만약에, 뭐, 고양이가 여러 마리면, 요렇게 될 거고. 그럼 이거는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day니까, 뭐, 요것도 바뀌어야 되겠죠. 고양이가 여러 마리 있을 때 너의 고양이들은 어떻게 생겼니 할 때는 What do your cats look like인데 여기는 고양이가 몇 마리예요? 한 마리죠. 한 마리인데 그럼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 고양이가 수컷이라면 안만 길어봤자 he고 그 다음에 암컷이라면 안만 길어봤자 she고 뭐 암컷인지 수컷인지 잘 모르겠다면 그때는 it 뭐 어쨌든 he든 she든 it이든 전부 다 does가 숨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What does your cat look like? 그래서 뭐 요거 우리말스럽게 바로 쓰면 이 뜻이고 이거 영어스럽게 쓰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너의 고양이는 무엇처럼 보이니? 라는 게 생김새를 알려달라.
뜻이란 말이죠. What does your cat look like?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다른 거, 뭐 만약에 뭐 형, 뭐 형이 있는데 형 내가 한 번도 본적 없어. 그러면 니네 형 어떻게 생겼냐 하고 싶으면 이렇게 바꿨으면 되겠죠. What does your brother look like? 뭐 your brother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does가 여기 있는 건 당연한 일이죠. 여기는 고양이니까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 여기에 he라고 했어요. he는 뭐 대신 왔냐? 이건 my cat 대신 왔는데 고양이가 수컷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에 안만 길어봤자 my cat 대신에 he 했고요. does가 여기 숨어 있죠. 그래서 he looks cute. 뭐 비가 한 대답하는 게 이런 거죠. 얘는 귀여워 보인, 영어스럽게 쓰면 이 뜻이고요. 우리말스럽게 쓰면 이 뜻인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he has a long tail 이란 말은 뭐 꼬리도 길고 생김새는 귀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생김새 묻고 답하는 거쭉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바로 요 부분. What does 누구누구 look like? 이렇게 한다. 이 자리에 어떤 남자나 여자 한 명. 만약에 여러 명의 생김새가 궁금하면 그때는 조심해야 될게 뭐냐? 여기에 여러 명이 오면 그건 안만 길어봤자 데이가 될 테니까 만약 여기에 있는 게 안만 길어봤자 데이라면 그때는 여기에 does가 아니고 What do they look like?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 여기는 존은 한 명이니까 does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is가 있고, 여기 has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묻는 말 does, 그 다음에 he does 이렇게 돼 있다. 이 does가 뭐 대신 왔는지 선생님 아까 알려줬어요. 선생님 1대1 할때 물어볼 거예요. 뭐 대신 왔다라는 거 모르겠으면 뒤로 돌려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음식 권하고 답하기. 자. 뭐 여기에 뭐 빠져 있는 거 보면 뭐 어떻게 생겼니라는 의미로 what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he나 she나 it이 온다면 그때는 요렇게 짝을 맞춰주고요. What does he look like? What does she look like? What does it look like?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they가 온다면 그때는 do로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What do they look like? 뭐 상대방의 남자 형제가 두명 있는데 두명세명네명 여러 명 있는데 뭐 너의 브라더들 어떻게 생겼니 할 때는 What do your brothers look like?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What do your brothers look like? 너의 형들 뭐 오빠들 뭐 남동생들 어떻게 생겼니 할 때는 이거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뭐랑 맞춰줘라 두랑 맞춰줘라 이런 거 주의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답할 때, 형용사. 형용사는 선생님이 어떤 시라 그랬어? 어떤 시를 사용해서, 그는 어떻다? 뭐, 키가 크다? He is tall이 되겠죠. He is tall. He is tall. 뭐, 예쁘다? 이럴 때는 she, 그녀는 예쁘다. She is pretty. 이렇게 하거나, 또는 뭐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have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 has일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녀는 뭐, 눈이 파랗다. 이런 거할 때는 she has 뭐 blue eyes 이렇게 했었어요. She has blue eyes. 그다음에 뭐 머리카락이 갈색이다 이런 거할때 he has brown hair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뭐 그는 머리카락 갈색이다 할까? He has 어떤 씨 어떤 brown 이거 어떤 씨라 했죠? brown 어떤 씨고 그다음에 명사 hair 이름 씨뭐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다. 머리카락 갈색이야. 오케이, 그래서 뭐 What does she look like? 이런 것도 쭉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들 쭉 나와 있어요. 키가 작으면 short, 키 크면 tall, 말랐으면 thin, 뚱뚱하면 fat. fat은 좀 무례한 표현이기 때문에 fat보다는 chubby라는 표현이 좀더 많이 쓰여요. 뚱뚱한 이랄 때 chubby. 잘생겼으면 handsome, 못생겼으면 ugly. 이들이 전부 다 어떤 시들이다. 여기 형용사는 선생님이 어떤 시라고 그동안 설명했던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 권하고 답하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음식 권하고 답하기 할때 여기에 Would you have some donuts?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Yes, please.
They look delicious. Do you want a glass of orange juice too? No thanks, I'm not thirsty.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가 무슨 소리냐? 자, 먼저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할 거 먼저 하나 있는데 have에 대해서 좀 설명할까요? have라는 녀석. have는 여러분들이 이 뜻으로 제일 먼저 배우죠? 근데 뒤에 음식, have 뒤에 음식 같은 게 나오면 먹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have a good time 이런 거, 예를 들어서 have a good time 이럴 때 have의 뜻은 어떤 경험을 하다 이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험을 하다, 어떤 시간을 보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hav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배운 뜻은 가지고 있다 이 뜻으로 제일 먼저 배운데, 근데 뒤에 have 뒤에 음식이 오면 먹다란 뜻도 되고요. 그때는 이제 이런 뜻일 때, 먹다란 뜻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건 요거로 바꿔 써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have a good time 이런 거 할 때 뭐 좋은 시간 보낸다 이런, 뭐 좋은 시간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경험을 하다 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have가 가진 세 가지 뜻이고요. 그럼 이 경우에 지금 would you have 뒤에, 아이고, would you have 뒤에 some donuts라고, 약간의 donuts라는 뭐가 왔어요? 음식이 왔죠. 그러니까 여기에 hav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eat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죠. would you eat some donuts? 이렇게 해도 음식을 권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분명히 have 대신에 뭘 쓸 수 있다고 가르쳐 줬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Would you have A가 하는 말이, 아, 그리고 would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드려야 되겠네요. would 뭐 이런 것도 지금 선생님이 타이핑하는 거 필요하면 여러분들 몰랐던 거면 필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would는 원래는 위의 양념시라고 한 적 있죠. 양념시 조동, 이제 중학생이니까 정확하게는 조동사, 조동사 위대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인데, 근데 이런 식으로 would you 이렇게 쓰면 would의 뜻을 써드리면 would you 뒤에 하다시가 이렇게 와요. would you 뒤에 이렇게 지금 have라는 하다시가 있죠. 지금 would you have 이런 식으로 쓰면 would you 뒤에 하다시가 오면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 되느냐, 너는 뭐뭐 할 거니, 요럴 때 would you go, 뭐 여기에 go를 넣으면 너는 갈 거냐 이 말이죠. 너 갈 거냐? Would you go? 뭐 그다음에 너는 뭐 놀 거야? Would you play? 뭐 여기에 하다시. 뭐 너 수영할 거니? Would you swim? 이런 식으로. 너 공부할 거야? Would you study? 뭐 그다음에 뭐 너는 잘 거냐? Would you go to sleep? 이런 식으로 would you 뒤에 하다시 넣으면 너는 뭐뭐 할 거니라는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Would you study? 공부할 거니? 너는 Would you swim? 너 수영할 거니? Would you play? 넌 놀 거니? Would you go? 너 갈 거니? 이런 식으로 하다시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would you 뒤에 have가 왔으니까 너는 가질 것이니? 라는 뜻이 될 수 있었는데 여기에 뒤에 음식이 왔으니까 넌 먹을 거니? Would you have?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뭐뭐 할 거야? Would you? Would you? Would you have some donuts? 뭐 some donuts의 뜻은 도넛을 좀 먹을 거야 이 말이죠. Would you have some donuts?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Would you have some donuts? 이렇게 물어봤더니 B가 하는 말이 Yes, please. 그러니까 Yes 뒤에 뭐가 생략됐냐? Yes 뒤에 생략된 말은 I would have some 이게 생략된 거예요. I would have some donuts, please. 이런 식으로 생략된 말 선생님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요. I would have 난 먹을 거예요. I would have 뜻이 난 먹을 거예요. Some donuts 약간의 도넛을 뭐 please는 공손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I would have some donuts. 플리즈는 뭐 뜻은 뭐 제발인데요. 뭐 꼭 제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공손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플리즈를 넣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they look delicious의 뜻은 그것들은 오케이 look의 뜻이 보다란 뜻도 있고 보인다란 뜻도 있는데 보인다고요. delicious 맛있는이라는 어떤 시니까 they look delicious는 그것들은 맛있어 보입니다. look 뒤에 어떤 시 오면 어때 보인다, delicious해 보인다 이 말이고요. they는 뭐 대신 왔냐? 그것들 다시 말해 뭐가 맛있어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도넛들이 맛있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데이는 뭐 대신 왔다. 데이 뭐 대신 왔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데이는 더 도넛츠 look delicious. 요거 대신 온 거죠. 더 도넛츠 여러 개니까 안만 길어봤자 데이인데요. 어떤 학생들은 데이는 데이를 사람이 여럿일 때만 쓸수 있다고 착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사람이든 사물이든 여럿이면 데이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They look delicious. 더 도넛츠 look delicious.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가 또 물어보네요. Do you want 하고 있죠? Do you want a glass of oranges too? 오케이. 그래서 Do you want 뭐의 뜻은 이런 뜻이죠. Do you want가 원하다라는 하다신데 do가 앞으로 나왔으니까 do you want 너는 원하니 a glass of oranges to 또한 역시 그러니까 도너츠도 먹고 오렌지 주스도 한잔 원하냐 또 마찬가지로 먹고 싶냐 말이죠 do you want a glass of 오케이. 그래서 오렌지 주스는 셀 수가 없죠. 오렌지 주스 셀수 없는데 잔은 셀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 잔의 오렌지 주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도 중학교 1학년 되면 꼭 알아야 될 거예요. A glass of water, 뭐물한 잔. A glass of orange juice, 오렌지 주스 한 잔. 이런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B가 No thanks, I'm not thirsty. 이 거절할 때 쓰는 거죠. No thanks 같은 경우에. 아니요, 감사하지만 괜찮아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나한테 뭐좀 먹을래? 자꾸 권하는 건 고마운 일이니까, thanks를 넣는데, 거절해야 되니까, no thanks.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쓰면, 감사하지만 괜찮아요. 요런 정도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no thanks. I'm not thirsty. Thirsty 하면 목마른이란 어떤 시인데 not thirsty 했으니까 목마르지 않은 그런 뜻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에게 음식을 권할 때는 would you가 너는 뭐뭐 할 것이니? 이란 뜻이라 했고 뒤에 무슨 시 넣는다 하다 시 넣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먹다라는 뜻의 would you eat이나 would you have를 넣으면 먹을 것이니가 되는 거죠. 뭐 그다음에 some 뭐 would you have some coffee 뭐 커피 좀 마실래? 아 그리고 some 뒤에 셀수 없는 것과 셀수 있는 것을 넣을 때셀수 있는 것은 복수형으로 써야 돼요. 셀수 있다면 some 뒤에 셀수 있다면 복수형, 그 다음에 셀수 없는 거, 뭐 커피, 워터 이런 것들. 셀수 없는 것은 복수형이라는 거 자체가 없어요. 뭐 waters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뭐 would you have some water? 물좀 마실래? Would you have some coffee? 커피도 셀 수가 없죠. 뭐 이런 것들. 셀수 없는 것은 그대로 씁니다. 하지만 셀수 있다면 반드시 복수형으로 써야 돼요. 여럿의 형태. 여기에 도넛S부터 있죠. 그 다음에 뭐 음식 권할 때 Would you have some donuts 할 수도 있지만 Do you want some donuts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Do you want는 무슨 뜻이기 때문에 너는 원하니 이 뜻이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뭐 Do you want some donuts 하면 너 도넛 좀 원하니 이 뜻이니까 권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뭐 거기에 수락할 때는 yes please 거절할 때는 no thanks 고맙지만 괜찮아요 할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 will you have this bread? 그러니까 will would 대신에 will을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would you have 해도 되고 will you have 해도 된다 이겁니다. 이 자리에 will도 되고 would도 된다. 먹을 거니 이 빵을 뭐 이렇게 음식 권할 수도 있고요. 또 try this 이 표현도 있습니다. try this 이거 한번 먹어봐. 뭐 여기에 try this coffee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 커피 한번 마셔봐가 되겠죠. 뭐 try this bread 이빵 한번 먹어봐.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될 표현 하나 나오는데요. Help yourself. Help yourself. 자, help는 뜻이 돕다란 뜻이고, 그 다음에 yourself는 너 자신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친구들은 너 자신을 도와주어라. 이 뜻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Help yourself는 물론 단어의 뜻은 너 자신을 도와주어라. 이 뜻이지만, 음식을 앞에 놓고 help yourself 하면 마음껏 드세요란 뜻이라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단어의 뜻은 너 자신을 도와주어라란 뜻이지만 음식이 있을 때 help yourself는 아, 뭐 신경 쓰지 말고 마음대로 먹어. 막 먹고 싶은 만큼 먹어. 요런 느낌이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음식을 권했을 때어 주세요라는 표현, 오케이, 땡큐 이런 게 있고요. 거절할 때는 뭐 no, I'm full, 아니요, 저 배불러요라든지 no, 뭐 땡큐나 땡스나 똑같으니까 뭐 no, 땡큐라든지 no, 땡스라든지 뭐 감사하지만 괜찮아요라는 표현, 뭐 아니요, 괜찮아요라고 돼 있는데 뭐 이것보다는 감사하지만 안 먹을게요. 요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는 게더 낫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오케이. 수고했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내용들 반드시 필기하시고요. 다음에 1대1 점검할 때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